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이 밤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쳤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성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잡아 잡아갔던 그 거대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가 BC 539년에 고레스 왕에게 망합니다. 그렇죠? 이미도 망한 나라를 그 왜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성이라고 하면서 무너졌다고 말할까? 이미 바벨론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있어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로다. 이 바벨론은 뭐냐면 이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곧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이란 말은 혼잡케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바벨은 누가 가장 먼저 만든 성이었습니까? 그것은 창세기로 가봐야 돼요. 창세기에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케 하다 이런 뜻인데, 대적하다 이런 뜻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은 성, 그 탑이 바벨탑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내리고 이 세상의 끝을 맺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록 18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끝맺는 것이 무너지는 바벨, 이 큰 성 바벨성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귀는 가장 먼저 뱀을 사용했습니다. 그죠? 이 에덴 동산에 뱀을 사용해서 하와 아담을 죄 가운데서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할 자를 찾고 있었죠. 뱀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을. 그때 누구를 사용할까 보는데 가장 마귀가 쓰기 적합한 한 인물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 이 함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그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을 때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알잖아요. 그러나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죠. 그때 일어나자마자 그 함을 노아가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주한 것이 함에게는 상처였을 거 아니에요, 아닐까요? 상처였죠. 무지하게 상처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와 함의 관계는 안 좋았을 거라는 것을 미로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함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 이름이 구스인데, 이 구스는 내가 이 할아버지한테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들 하나 낳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나 용사처럼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골격이 대단하고, 이 정도 아이면 아버지를 대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를 믿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데려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래서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니므롯이라고 이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이 그 함 그리고 구스로 이어지는 이 그 마귀의 DNA가 다시 말하면 바벨탑을 짓고 마지막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끊임없이 사람은 바뀌지만 끊임없이 적그리스의 DNA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죽어도 계속해서 그 DNA는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흘러가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제 니므롯의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어요. 아, 10장을 먼저 볼까요? 10장 8절.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암의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예, 보세요. 이 니므롯은 구스가 낳고 그 구스는 함의 아들이었죠.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라고 그랬고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 그리고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구스가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스의 또 장자가 니므롯이었죠. 근데 용감한 사냥꾼이었다고 그랬는데 사냥꾼은 그 부족들에게 음식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사냥을 해서 먹던 시대인데 이 사냥꾼이 사냥을 해와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니므롯은 칭송을 받게 되죠. 예, 그리고 부족들을 규합해서 이제 그 보호해 주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니므롯 안으로 쑥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생겼어요. 그런 힘이 된 겁니다. 보세요. 10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로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네, 보세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 이 말은 그가 왕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그는 경배를 받고 싶은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마귀는 이 땅이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땅에 찍혔죠. 근데 그 땅에 찍힌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DNA를 그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란 말은 배반자, 예, 반역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라는 의미로 구스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니므롯이라고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자라면서 그는 그 아버지의 상처 구스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처 함 이 분이 갈리는 예? 노아 할아버지가 감히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저주했어? 그러면서 예?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예? 이 노아 할아버지를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가 사냥꾼으로 커가니까 그때 이 노아는 니므롯이 장수가 되어 큰 용사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이티 워리어예요. 예, 영걸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욕단과 함께 그리고 벨렉 그러니까 셈의 후손인 욕단과 벨렉을 함께 동쪽으로 가버린 겁니다. 동쪽 산으로 스바는 시베리아거든요. 그 다음에 알타이 천산고원 넘어서 백두산까지 올라온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이건 역사 등 고증과 증거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욕단 예, 그 셈의 후손인 욕단과 함께 노아는 600세를 살았으니까 걷고 걸어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백두산 천지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만든 언어가 한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덴의 탐 그 에덴 동산의 얘기까지 다 숨어 있습니다. 금알금자 나무목 두 개 나무목 두 개 사이 계집녀가 금알금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무 두 개 여자 하나 있는데 금알금일까요? 여러분 이건 뜻글자입니다. 이것은 창세기가 그냥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배산 노아의 방주 그 배 안에 어떻게 여덟 개의 입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남자는 이제 힘을 써야 이제 네가 살아난다고 했던 밭전자 밑에 에덴 동산이죠. 그 밑에다 힘욕자를 쓰는 게 남자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갈비뼈 하나 사람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만든 게 여자라는 겁니다. 이게 놀래야 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한문을 보면 창세기가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가만 노아가 만든 거죠. 노아와 그 신실한 후손들이 만든 언어가 한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한문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민족이 이 만주벌판 전체를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한문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조선은 여러분 그 단군이 고조선을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있습니다. 고조선에 십계명이 있어요. 나라를 통치하는 열 가지 계명. 그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받았던 돌판의 열 계명과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일본은 이것들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일본에서 수많은 우리 역사에 고증되는 이런 고조선의 수많은 문헌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뭐 이런 곳에서 고조선의 이런 열개명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벨렉, 그러니까 벨렉은 욕단과 함께 동쪽으로 가다가 야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우리 여기서 머물겠다. 그래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그쪽에 그 티그리스 강 유역에 거기에 자리 잡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출신, 아브라함이 거기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이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때 세상은 나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얘기하고 나중에 제가 성경을 제가 다 읽어서 다 알려줬으니까 아리랑 민족이라는 설교 제목에 다 제가 공개했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이 형제의 나라가 가장 지금 힘이 들고 있어요. 이 나라는 지금 북한과 핵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고 그리고 벨렉계 조상은 이란과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지금 이란과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벨렉계 유대인들은 지금 이란과 싸우고 있고 욕단계 우리 하나님이 택한 선민은 지금 북한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야코가 지금 지구상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두 군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핵을 가지면 안 된다. 북한이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너무나 닮은 민족. 전 세계에서 가장 그 IQ가 좋은 민족이 바로 유대인과 한인들이죠. 우리나라 민족. 근데 유대인보다 우리나라 민족이 훨씬 더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에 지금 바로 이 마지막에 유대인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순교는 선택한 민족이었던 이 욕단계 하나님의 선민인 이 한민족을 무너뜨리려고 정말 마귀는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적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했죠. 네? 고레스 왕으로부터 망했단 말이에요. 고레스 왕은 상당히 정치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포로로 잡았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했다고 그래서 막 강압적인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레스는 포로를 귀환시켰습니다. 바벨론에 이미 잡혀있던 포로들을 자기가 정복한 다음에 보내주는 거예요. 첫 번째 귀환이 언제냐? 스룹바벨 학계 스가랴 BC 537년에 귀환을 시켜줍니다. 1차 귀환입니다. 그러니까 539년에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세웠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아니 2년 아 2년 뒤에 스룹바벨 그리고 학개스가랴를 1차로 보내고 2차 458년에 에스라가 또 포로를 데리고 2차 귀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해버린 나라가 계시록에 왜 등장하느냐, 이것은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예? 함과 구스로 이어지는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마귀는 들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줘서 세계 정복의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아주 이게 바벨탑은 이렇게 그 달팽이식으로 이렇게 해서 성을 쌓거든요. 예, 성을 쌓는데 그때 예, 자 11장을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자 11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바벨의 음모는 뭐냐면 니므롯은 더 이상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하나가 되자, 예?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고 그 바벨탑 꼭대기에서 경배를 받고 싶은 적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통일정부, 경제통일, 종교통일, 화폐통일, 언어통일은 이것은 뭐예요? 바벨 탑을 만든 이 니므롯의 DNA가 지금도 끝까지 흐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다시 한번 봐요. 18장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읽었죠. 지금 바벨론은 이미 망해버린 나라, 고레스로부터 망해버린 나라인 줄 알았더니 계시록까지 지금까지 건재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선수는 바뀌었는데 그대로 전략과 이념과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바뀐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의 그 전략, 하나님을 더 꼭대기에 꼭대기까지 이제 탑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됨을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 니므롯의 DNA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날 적그리스도가 꿈꾸는 바로 마귀가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멸망의 가장 가증한 것들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배를 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경배를 받을 것이다, 이때 너희는 산으로 피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산을과에서 정말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성전에 앉은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마지막 징조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얼마든지 휴거 후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휴거의 징조만은 아닙니다. 그 만약에 성전이 지면 벌써 우리는 다 알죠. 그런데 휴거가 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어주고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조약을 맺잖아요. 7년 조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3년 반 만에 이걸 깨버리거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성전에 앉아서 경배를 받고 그리고 세계를 통치하고 짐승의 표를 줘서 받자는 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목을 잘라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이 마귀가
계속해서 니므롯을 통해서 했던 이 일을 세계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절하게 하는 이 마지막 음모, 바벨론 음모라고 말하죠. 이것이 모노도토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18장은 모노도토다 큰성 바벨론이요. 왜?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하늘의 군대가 와서 이 마귀의 영을 다 잡아가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완전히 그 영적 전쟁이 말합니다. 예, 아마겟돈은 무기또라는 거예요. 갈멜산 바로 앞에 있는,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했을까 쳐다봐가지고 조금 평평한 곳에 가서 무릎 꿇고 아버지 여기서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예, 불을 내렸던 엘리야의 기도쳐서 내가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눈을 또 보니까 앞에 평야가 쫙 있는데 그게 무기또 평야거든요. 근데 그 무기, 아마겟돈은 무기또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명의 이름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엘리야가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완전히 패하고, 예? 적그리스도의 군대,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 그 영적인 전쟁을 말합니다. 이 아마겟돈은 뭐 러시아와 뭐 어디 미국의 전쟁,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스피리추얼 오페어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전쟁이 완전히 그 마귀의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그가 꿈꾸는 세계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경배받기 위해서 그가 경배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경배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겨내려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든 사람을 꼬셔서 범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나무의 옷을 벗기고 이제 가죽 옷을 해피면서 하나님의 아들 보낼 약속을 받은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경배를 받고 싶어서 니므롯이라는 그런 그 사람을 이제 그 선택을 한 겁니다. 마귀가 잘 선택했죠.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렇게 많은,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그 땅들을 지배했다 그랬잖아요. 10장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땅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니까 바벨탑을 짓자 그랬죠. 근데 벽돌 돌을 대신하여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돌만으로는 어마어마한 이런 대형 건물을 짓기가 어렵다. 그래서 벽돌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 벽돌의 발견, 이게 대형 건축이 가능해진 어마어마한 이런 바벨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건축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흙만으로 그 돌과 돌을 이렇게 이겨서 붙였던 그 연결점을 역청으로 발견한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사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것과 그 당시에 역청으로 벽돌,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죠. 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진흙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과거의 건물은 돌과 진흙을, 돌을 깨고 진흙을 이겨서 건축을 쌓았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 발견한 건 뭐냐면, 아, 벽돌을 만들자. 아, 역청으로 대신하자.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순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더 높이 꼭대기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바벨탑을 쌓고 경배를 받자라고. 그 꼭대기에다가 경배받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배를 받아서 거기에 초승달이 있습니다. 그 바벨탑 끝에는 그 그림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의 그 국기는 전부 다 초승달입니다. 니므롯의 DNA가 지금 이슬람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초승달. 그래서 나중에 니므롯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죠. 죽었을 때 그 부인 세미라무스가, 다시 세미라무스, 아 세미라미스, 이 세미라미스라는 여인이 이 니므롯의 그 시체를 토막내가지고 각 부족에 보내면서 신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하늘의 해가 됐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족을 규합시킵니다. 세미라무스라는 여인이. 그러면서 그 아들 담무스, 그 담무스를 이제 달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죽은 그 니므롯을 해신, 태양신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별신이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마귀의 삼위일체, 해신, 태양을 섬기는 해신과 달신과 별신이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은 그대로 이집트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에서 해신이 나옵니다. 호로스, 그
신들이 나오고 그게 로마 콘스탄틴 역사가 흐르면서 절대로 사람은 죽어도 이 마귀는 세계 정부 전 세계 사람이 자기 경배하게 만드는 것을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콘스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 숭배사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유혹제를 발견하면 아름다운 여인이 아주 젖이 풍만한 그 여인이 그 풍요의 신을 말하거든요.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그 조각된 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세미라무스와 담무스의 그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라무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어디로 가려면 기독교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로마의 카톨릭이 흘러들어와서 마리아 숭배사당이 된 겁니다. 기독교도 여신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응? 저 멋있는 여신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살짝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마리아를 숭배하죠. 사람들은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 맞아요. 카톨릭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들은 마리아를 같이 숭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혼합주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시록 왔다 갔다 죄송한데 계속 보십시다. 18장 보세요. 18장 자 무너뜨또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죠. 예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세력들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WCC라고 하는 종교통합운동은 마치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가장 종교통합운동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질 깃발을 내밀고 세계 종교 통일을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더러운 새들이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라 이곳이 예? 그러니까 니므롯이 바벨탑을 지어서 예? 그 평꼭대기에서 그 지면인 모든 사람의 절을 받고 싶은 게 니므롯의 꿈이었어요. 그건 마귀가 넣어놓은 DNA였습니다. 마지막 성전에 앉아서 적그리스도는 경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 흘러온 거예요. 아시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는 성전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종교가 통합돼야 됩니다. 그 종교 통합 운동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강한 교세를 하고 있는 대단한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죠? 나는 거기 뭐 내가 가입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교회 그 가입한 교단의 교회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하는 거 보세요. 이거는 이미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고 그리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김하영 읽어주세요. 그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속해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들은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는 탈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가증한 모임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이 계시록의 경고를 무시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경고를 무시하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내가 헌금한 돈이 WCC에 회비로 올라갑니다.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한국교회가 WCC가 한국교회를 잡으려고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제가 이 실명을 고려해서 죄송합니다.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이 이 일로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난 안 한다. WCC 유치하는 부산에서 회의를 유치했는데 안 할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그 관계된 자들이 명성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WCC는 그들이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고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종교가 하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도와 그러면 또 그 다음 주에
제가 WCC 유치에 대해서 이것의 위원장을 맡겠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한국 교회가 이건 아니다 막 하니까 또 그 다음 주에 저 못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러다가 자기 이름들을 다 WCC의 그 조직위원회에 다 올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물들, 예, 대단한 거물 다 올렸습니다. 나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의 추락은 이것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뭐 나 그 교회 보조받을 일도 없고, 예,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하는데 우리 교단은 아직 WCC에 가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단이 가입한 날은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가입한 날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가장 보수적인 합동 그리고 백석, 고신 뭐 이런 교단들은 절대로 참여하지 않죠. WCC는. 그러나 언젠가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종교 정치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어떤 그 사주를 받거나 또 압박을 받거나 아니면 또 갑자기 미혹이 되거나 해서 교단 정치니까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가지고 가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영민 전사도 고민하다가 어느 교단에 신학대학원을 가야 돼 고민하다가 이번에 백석을 가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만약에 그 교단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WCC를 받아들이면 당연히 나오는 게 맞아. 분명히 나오라고 그랬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한 목사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첫째 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 말하고 옵니다. 재앙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들과 함께 재앙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모이는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모이는 곳에 우리 나오라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오라고 경고했잖아요. 이것은 니므롯의 DNA, 적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부는 바로 세계 종교 통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이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다니엘이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할까요? 교회는 첫째 번에 참여이 휴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교회는 대상이 안 돼요. 교회는 첫째 번 성전에 앉을 때는 휴고된 다음에 7년 환란 중 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거든요. 이스라엘 성전이 건축됐을 때. 그러니까 유대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끝나면 이스라엘로 시계가 돌아간다고. 14만 4천은 뭐 신천지 그 이만희가 자기 무리들을 14만 속도 없는 소리입니다. 읽어보세요. 그건 유대인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구원받는 숫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랍게 대산의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사도 바울은 완전히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했고 다니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를 더 떠서 성전에 앉겠다.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님으로서는 지가 하나님. 에덴 동산에 너 하나님처럼 되라. 하와가 하나님 되려고 먹었어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예요. 아세요? 너도 하나님처럼 돼. 먹어봐. 이게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였어요. 님으로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경배를 받으려고 해. 근데 경배를 경배하지 않고 동쪽으로 갔던 무리가 거룩한 백성 벨렉 욕단 특별히 욕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욕단계 우선이니까
그래서 6단계가 마지막 벨렉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의 초림을 준비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왔으니까. 그러나 6단계 후손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누가 전도를 해요? 마지막 이사야 46장 동쪽 끝에서 큰 새가 날아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민족은 마귀가 가장 무너뜨리고 싶은 민족이고, 한국교회는 특별히 박인민 목사 같은 목사는 정말 어떠든 없애버려야 할 목사거든요. 근데 없앨 수가 있나? 하나님 지키고 계신데 없앨 수가 없죠. 이때 하나님께서 왜 저를, 저같이 부족한 목사를 들어서 아무도 외치지 않는 휴거를 임박했다고 하면서, 준비하라고 하면서 외치게 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무런 준비 없이, 아, 마 WC 가면 어때? 내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나만 아니면 되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모인 곳에서 내 백성아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장을 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적그리스도 곧 마귀의 DNA가 흐르는 곳에 이미 내 영혼을 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혹과 진리는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이란 말은 하토 칠 때 나오는 하토 용어인데 미안합니다. 제가 뭐 입이 짧아가지고 뭘 말할 수 있는 게 단어들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한 끗이랑 않고 뭐라고 할까? 현성아 뭐라고 하면 좋겠냐? 예? 뭐라고? 동의한, 그렇지. 너는 역시 유식하다. 미혹한,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종말로 잘못 배우면 이게 신기하게 나도 모르게 미혹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나도 그 시험부 종말론이나 또 이상한 종말론을 믿고 이게 확 미혹이 돼버려. 한번 미혹이 되면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을 열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성경을 연구하고, 제가 전한 게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 토탈리 어그리,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전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니므롯의 DNA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미도 없어버린 나라를 계시록은 들먹거리면서 천사가 화로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그 괴락이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음모는 그 하나님이 경배를 받던, 하나님께 제사를 든 그 성전, 솔로몬 그리고 헤롯 성전, 그리고 또 포로 귀환한 다음에 그 초라하지만 지었던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성전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에 지가 경배를 받겠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뭣도 몰라. 유대인들은 예수를 선지자라고 그러거든. 이슬람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아직은 몰라. 몇몇의 유대인들은,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회심을 하고 있고 돌아오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14만 4천이 찾을 때, 예, 이제 그들이 14만 4천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환란을 통과해요. 예, 유대인들은 워낙 많은 환란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계시록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 그때야 이제 순교하면서 이제 산으로 도망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들이 다시 또 올라가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 바로 직전에 그들은 순교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대접이 마지막 쏟아질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군대가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흰말을 타고 성도들과 함께 쫙 진격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이것들은 힘이 없어요. 하늘 군대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하여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검사의 자격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더라 그랬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우리가 철장을 깨뜨리는 권세, 네? 책장을 깨뜨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가톨릭의 음모, 예, 그것을 우리가 바벨론 음모라고 합니다. 이 WCC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이 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김수환 추기경이 기독교는 예수만을 믿고 구원 받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가톨릭에서는 적어도 예, 모든 종교를 또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영상 보셨어요? 지금이라도 유튜브 틀면 나오죠. 예. 도울 김용국 선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이기적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김수환 추경이 미소를 지으면서 예, 우리 가톨릭에서는 적어도요 우리는 예수로만 구원받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를 구원받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톨릭의 가장 종교맞는 추기경 김수환 그분이 말합니다. 그분은 죄송하지만 제가 실명을 거르려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론 예수만이 예? 아직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것을 정면대적한 이게 뭡니까? 바벨론 음모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예, 적그리스도에게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교황이 적그리스도일까? I don't agree.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모든 종교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그 종교를 바치는 거예요. 음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예. 정치 지도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일 주최사상은 완전히 신입니다. 아시죠? 신입니다. 신은 무호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잘못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때 합폐계획 한번 했거든요. 김정은 실패했습니다. 장마당이 초토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 경제 담당한 사람 그 뭐지 인민재판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놓고 죽여서 이놈이 했다고 김정은 시켜놓고 절대로 신은 무호가 된다. 예. 그러니까 건재하잖아요. 예. 아직도 건재하잖아요. 예. 거의 신처럼 떠봤잖아요. 예. 그게 그 뒤에서 누구예요? 마귀가 그 뒤에서 그 김정은 주체 사상 뒤에서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 그 관광 가는 분들도 제1코스가 김일성 금수산 궁전이라고 해서 시체가 이렇게 알코올로 이렇게 보존하는 가서 참배하고 아니면 그 광장에 거기 그 김일성과 김정일이 서 있는 그 동상에 참배하게 만.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때 고개 숙이고 내가 참배는 했지만 기도했다. 죄송하지만 그거 우상 숭배. 비정진 목사님이 막 일하는데 사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막 호루라기 부르면서 고개 숙여 참배해 막 이렇게 막 압도하니까 나 못한다. 그래 쫓겨났습니다. 바로 예 나가라고 막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피정진 목사님에 대해 유명한 봉사시죠. 예, 그분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이렇게 고개를 안 숙이고 예, 그 경배를 하지 않으면 바로 추방입니다. 예, 뭐 그 안 숙였다고 가둘 수는 없잖아요. 예 바로 추방시켜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뒤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 뒤에 서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적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보세요. 미사일이 막 날아다녀도 한마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누가 얘기를 합니까? 에? 국방부 장관이 얘기합니까? 조사 중입니다. 한마디로 말잖아요.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뭘 연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완전히 내가 서울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힘이 약했잖아요. 두 살 학교를 먼저 가가지고 또래 애들보다 같은 반 학생들이 나보다 두 살 더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키가 작지. 한참 그때니까 그냥 항상 약해. 예. 이번에 청년들 그 수련회 가서 그 족구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개발, 짐발, 참 뭐 이런 거 다 내가 영상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 그 혁수 형제가 나하고 비슷한 개발이더만. 하여튼 그리 공만 가면 탁탁 작살나는. 예, 예. 야, 참 나 닮았다. 예. 나는 군대에서 축구하다가 도가, 운동 연병장에서 대가리 박았어. 예. 공이 날라오는데 공을 차면 예, 운동화 날라오고 공은 골대로 들어가 버리니까 민승기라고 이놈의 새끼 나 잡으면 죽이려고 그래 진짜. 나보다 두 달 빨리 군대 왔는데요. 민승기가요. 나한테 뭐라 대가리 박아! 이러는 거야. 하,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그 후배들 내 쫄병들도 있잖아요. 어 자기만 나도 부하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연변장에 대가리 박으래. 박았어. 한참 박고 일어났어. 축구 게임이 끝났어.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제 실수로 세면장 가면서 야 이 새끼 너 죽여 내가. 내가 눈을 보면서 그랬어요. 너 나 더 이상 건들면 죽여. 임계점이 넘었다 이거야. 나 그때 실탄 가지고 있었거든. 내가 그 군대에 그 비가 막 오고 그러면 막 또랑이 다 요실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복구 작업을 하거든. 삽 가지고 복구 작업을 하는데 뭐 걸려. 그래서 막 봤더니요 M16 실탄이요 10개가 쫙 있는 거예요. 묶어서 누가 숨겨놓은 거를.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오면서 흙이 파지면서 이런 거야. 이걸 내가 몰래 숨겼습니다. 이거는 군대 그 탄약 창고에 기록이 없는 거야. 이걸 내가 러닝샷하고 팬티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그 사이에 딱 집어넣어놨습니다. 내가 민석이 죽여보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나니 그걸 꺼내가지고 반짝 그리고 썼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민석이가 아는데 내가 야 너 나 다시 한번 건들 죽여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난 안 건들 때 건들었으면 걔 죽었습니다. 그리고 9시 지나고 나는 이제 현방대 끌려가서 이제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그래서 내가 조폭에 가입했잖아요. 검은 댕기라고. 근데요 나를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선배들이 딱 와가지고 박이민 일어나. 그래서 일어났어요. 잘 들어 내 동생이야. 머리털 하나 건들면 내가 가만 안 둬. 알았어? 그리고는 가버렸어. 그 뒤부터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내가 예. 네. 아, 나 좋더만 진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미국하고 친해가지고 미국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뭐 부대도 있고 뭐 핵 뭐 저기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날리든 말든 우리는 그냥 껌 씹으면서 별일 없을 거야 이러거든요. 뭐 다른 나라 가면 막 야 전쟁이 어떡하냐. 단 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님이 있잖아. 미국 형님이. 근데 지금은 미국 형님이 못 하고 있어? 팔짱 끼고 있잖아 껌 씹으면서. 그래서 아니 저 새끼가 지금 미사일 날고 있는데 아, 우리한테는 안 날라왔잖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뭐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를 돌봐줬던 형님이 팔짱 끼고 있으니까 몇 대 때려봤는데 아니 그래도 계속 이 형님이 별로 이 안 돌봐주는 거야. 내가 마찬가지 박영민이가 그 믿고 자식 뚝만 하는 그럼 나도 이제 폼 좀 재고 다녔는데 갑자기 그 형님이 나를 좀 안 좋게 봐가지고 예? 뭐 좀 사주라겠는데 내가 안 사주고 아 형님 왜 그러세요 나 돈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안 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형님이 잠시 좀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나를 이제 안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내 또래 애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영민 한번 탁 쳐보는 거야. 그것도 보니까 껌만 씻고 나를 보고 있는 거야. 아하 이제 영민 이놈의 새끼 따구나. 이제 별거 아닌 놈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위험하지. 지금 형님이 막 옆에 있고 막 예? 미사일 날리면 이 새끼도 그냥 한마디만 해주면 김이 미사일 날리겠습니까 지금.
저저께도 날라오고 막 여섯 계속 날라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마디를 못 하고 있잖아요. 아니 대통령은 애교상 못 한다고 생각해 나는. 그잖아요. 좀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국방부 장관은 총대를 메고 이 새끼들 나 한 번만 더 날리면 내가 우리가 이렇게 한 마디 해야지. 그래 안 그래요? 뭐야 이게 다 북한 김정은 편인가 어떻게 말을 안 했어? 그래서 지금 불안하다 이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예? 이게 좀 이번에 시험하는 것은 이 낮게 날아갔고 고도가 20km밖에 안 돼갖고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잡을 수가 없다네 이거를. 이거를 제주도까지 날아간 걸 다 시험이 끝낸 거 아닙니까 이제. 무방비입니다 이제 뭐 잡을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핵이라도 갖다 놓고 시키는 그럼 확 그냥 한번 날려볼까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 부자들은 다 딸려가지고 지금 다 미국으로 도망가고 있고. 금값이 여러분 돌반지 그 반지 하나가 27만 원이었던 거 지금 52만 원입니다. 그래도 금이 없어서 못 사요 지금. 아세요? 요즘 우리 정인철 사님은 은행에서 금 파는 분이에요. 금값이 얼마나 올래? 초콜릿만한 거 이거 달고나 초콜릿만한 거 요만한 게 1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5200만 원이에요. 1년 만에. 그러면 3000만 원 남겨놓고 팔면 될 텐데 안 팔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먹고 살 다 위기 때 살아날 일 다 해놓고 이제 주는 것은 우리밖에 못 죽어. 그놈들은 안 죽어. 이런 상황에서 마귀가 이런 일들을 벌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물론 우리 민족을 지켜줄 줄로 저는 믿어요.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영적으로 우리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 속한 사람들은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달라요. 영이 우리 장로님한테 내가 여행 갔다 오셨거든 태국 쪽으로. 그래서 어제 그 비행기에서 탈이 나가지고 막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오자마자 또 주일학교 교사들 대접한다고 부장 장로님이시니까. 그래서 그 삼겹 쌀 공장 속 뭐 생고기 제작소인가 뭐 거기서 이제 밥을 사는데 냉면만 몇 가닥 집어 드시고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몸이 안 좋대. 근데 몸이 안 좋으신데도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교사들을 챙겨줘. 너무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이제 여행 즐거우셨습니까? 재미 없었습니다. 그래. 그 왜 재미 없었다는 걸 난 알아. 왜냐면 저번에도 어디 또 한번 갔다 오니 재미 없었대. 장로님은 선교를 가야 재밌는 분이야. 저분은 그 이번에 갔더니 뭐 사원만 태국 갔더니 불교 사원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꽃길이 하나 보여지고 그리고 끝이에요 여행이. 그게 뭔 재미가 있겠어요. 태국 가지 마. 태국 가지 마. 가봐야 불교 사원.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콧대가 센지 아세요? 사원 들어가 보라는 거야. 거기에 세계 최고 큰 금상이 금으로 된 불상이 있고 뭐 어쩌고 막 이래. 그래서 들어가 보려고 한번 아이 그래도 한번 다 볼까? 다 들어가 보려고 했어. 어떻게 무지기 한 사람이 신발 벗으셔야 됩니다. 야, 성질 내고 안 들어가 버렸어. 거기 너도 신발을 벗으래. 안 봐. 안 봐. 안 봐 버렸어 나는. 예. 그거 보러 가는데 나는 안 봤어. 그럼 뭐라고 내가 가서 거기를. 재미없더라고. 이게 영이 다르니까. 근데 불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러니까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돼요.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세계 최고 뭐 쪽으로 해요. 근데 우리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최장로님은 그 오지에 고생 쎄 빠지게 하면서 죽을 뻔한 이러면서도 막 성교를 해야 은혜 받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영성 의사님께서는 그런데 데리고 가지 마. 예, 막 성교한 데만 따라가라 그래. 알았죠? 재미가 없었대. 그리고 마지막에 체벌해 갖고 재미 없으니까 막 맛도 밥도 맛도 없고 그냥 성질 말라고. 아이씨, 한국이 덥다 할 때 태국 더 덥네 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또 내가 아침에 오자마자 괜찮으세요 했더니 안 괜찮대. 지금도 안 괜찮대. 괜히 가 돈 쓰고 안 괜찮고. 예. 그런데 이렇게 그 은혜의 자리에는 언제나 이렇게 예, 함께하고 또 이렇게 대접하시려고 하고 참 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예, 그 이선열 자녀님께서 아까 나한테 봉투를 하나 주면서 여름에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려고 우리
요한선교에서 이렇게 그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식사 대접보다도 우리 종진 형제가 이렇게 더위에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이거를 종진 형제한테 전달해 주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아, 너무 잘했다. 예. 얼마나 참 귀해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유장로님 요한선교에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쏘겠습니다. 개고기는 안 먹습니다. 예, 가장 좋은 것으로 제가 쏠 테니까 요한선교 회원들 그리고 안나선교 회원들 제가 지금 여러 기저귀 다니면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최고 맛있고 좋은데 오셔서 대접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대접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제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그러니까 예, 그냥 돈만 주면 제가 알아서 사서 먹고 그러겠습니다. 주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가 전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그 마지막 장은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끝장을 보자.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주례할 때 그 한 사람 한 가정이 되는 부부에게 여러분 사람들이 싸울 때 끝장을 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끝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장 22장을 봐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다. 에? 그래야지 뭘 끝장을 보냐. 에? 내가 입했는데 이참에 끝장을 봐야 돼. 뭘 끝장을 봐? 요한계시록 22장을 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야. 이보다 더 행복한 건 없어.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무겁기만 하고 무서운 게 아니다.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성령을 못 받으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두려워져 버립니다. 내가 우리 카페 아프리카 놀러 온 권사님들 여의도에 가장 유명한 교회 그 권사님들인데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두렵다는 거야. 아니 순복음교회 말고 네, 그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두렵대요. 목사님 얘기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못 받았대. 교회에서 그런 거 안 가르친다. 말씀을 믿으면 성령 받은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그러니까 저는 정말 죄송한데 이런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토하여 내치겠다. 빌라다벨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차람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주차람이 그 아가씨 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찬양 선교단을 그 리더였습니다. 남자 멤버, 여자 멤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밤새 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밤 5시간 기도하고 밤새 기도. 그 대장이 현종학 목사라고 미국에 지금 워싱턴에 있는데 굉장히 크게 목회한 그 사역이 큰 그러니까 워싱턴 그쪽 미주 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분이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분인데 그분이 김찬희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나 훈련을 시키냐면 찬양 대원들을 모아놓고 밤에 모아놓고 5시간씩 기도하게 만든 겁니다.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끼를 가지고 여러 그 전철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찬양을 하면서 전하는데 내가 처음으로 김찬희를 거기서 봤습니다. 거기서 봤어요. 예, 맨 가운데 찬양 리더니까 여자가 리더인 걸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나 힐송에서 나중에 힐송 리더가 여자인 걸 봤지만 그 전까지 여자가 찬양 리더인 걸 본 적이 없었거든. 근데 최고 리더가 김찬인 거야. 그렇게 내가 지나가다 보는데 아, 얼굴도 좀 이쁘더라고. 노래를 여간 잘해. 기타도 치면서 하는 거니까 야,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겠다. 야, 그랬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만나다 해갖고 나한테 시집오라고 해서 내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어젯밤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 알지 않냐. 이제 목회 우리가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 당신과 내가 큰 교회를 해야겠다는 꿈을 버려야 된다. 다만 우리에게 보낸 성도들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정말 진실한 목회를 해서 끝까지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밤 2시에 앉아갖고 예, 그때 자기가 그랬 자기가 그 아가씨 때 5시간 기도하고 예?
그때 못 먹을 때거든. 예? 막 금식해 가면서 막 기타 치며 전도하고 이때 첫사랑을 자기가 회복해야겠다 이거야. 자기가 열심히 김석 전사한테 기타를 배운대 지금 더 수준 있게. 예, 배워서 자기가 에, 그 거리 전도를 뭐라고 그러지? 거리에 찬양하는 거. 에? 버스킹 전도를 하고 싶다 이거야. 버스킹 전도를. 나이가 50이 넘었지만 자기가 앰플을 가지고 와서 김포 어디든 가가지고 버스킹 기타 들고 찬양하면서 전도를 해야겠다. 이제 그게 이제, 이제 목표가 가을부터 시작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기가 모아서 가겠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간다고 그랬어. 사진 찍어준다고 그랬어. 내가 여보, 내가 할게. 내가 당신 사진 찍어주고 찍을 테니까 야, 한번, 같이 해보자. 예. 그런 마음. 정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싶은 거야. 예?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오지 선교하고 목숨 걸고 선교할 겁니다. 그래서 마귀 새끼는 저를 죽이고 싶겠죠. 그러나 화재 이번에 이 건물 날아갔으면 저는 감옥에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아프리카에서 날 날려버리고 싶었지만 그 레소토 3500m에서 날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또 지켜주셨고 최근 들어서 제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빌라대표 교회처럼 만들어서 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 마지막 때 휴거되는 교회를 만들어야겠다. 예. 네.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닌 화려한 신본주의적 신앙을 가져야겠다. 예, 복음이 섞여 있는 시대, 예?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는 이 섞인 신앙 혼합주의 시대, 나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너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이 경고를 이 계시록 마지막 때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유튜브로 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저는 제가 이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내가 지금 이 신앙이 번지수가 어디 잘못 가고 있지 않는가? 네? 대단한 목사, 인품도 훌륭하고 실력도 있고 정치적인 역량도 있는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 말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사가 미혹됐다면 수많은 사람의 영향으로 미혹을 받아서 다 지옥으로 가버린다. 그 미혹과 진리는 종이 한 장 차, 현성이 가르쳐준 거죠. 한 끗 차이가 아니야. 종이 한 장 차이다. 너무나 작은 차이 때는 미혹과 진리를 모른다. 제가 에레미야를 좋아한다는 게, 에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장 질타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경고하는 겁니다. 누구도 경고할 때 내가 경고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오는지 몰라.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있어. 신천지 이만희는 이미 이단하고 시비를 받았으니 이제는 제껴 놓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미혹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예?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내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진노의 재앙에서 건져낸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이 더러운 음모, 이거에 가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섞이지 말라. 예?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시죠. 예? 섞이지 말라. 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자, 6절. 그가 준 그대로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보세요. 섞은 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리아 숭배를 섞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신학, 귀신 신학을 섞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강타하고 유럽의 교회를 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이 신학 귀신이 유럽의 교회,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교회, 웨슬리, 스펄전, 그들이 목회할 때 강단이 무너졌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막 2층이 무너져버리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수많은 구주들이 모이는 그 영국 교회가 지금 전부 다 이슬람에 팔려가고 술집에 팔려가고 현장만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섞여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데 다른 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돈을 숭배하는 신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인본주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섞인 잔, 그러니까 내가 섞인 잔을 보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분돼야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 낮 시간보다도 밤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좀 제가 좀 예, 이렇게 편하게 전하니까 보니까 지난번에 밤 집회했던 게 더 조회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제가 좀 더 편하게 설교를 하고 말씀들 이렇게 천천히 읽어가니까 낮에가는 시간대 한정도 있고 또 새로운 새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렇게 제가 깊이 다루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그러면서도 정말 알아야 될 그런 것들을 이제 낮 시간에 다루는 거지만 밤 시간에는 거의 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전혀 거부감이 없이 부담도 없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 궁금한 거 하나씩 하나씩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주로 주일 밤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밤에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고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정말 깨달아서 마지막 이 바벨론의 음모, 니모렛의 그 DNA를 통해서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이 적그리스도의 DNA가 지금 세계 통합 정부, 세계 통합 종교 이런 것 WCC나 또 IMF나 또 UN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할 길을 다 마련하고 있다는 게 거기에 우리가 흘러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바벨의 음모다.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재앙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 정신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나타 기도하시겠습니다.